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연결 오른쪽에 이네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네스! 이네스! 골! 이번에는 질 수 없다. 이네스의 선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0. 이게 이네스입니다. 이게 해결사죠. 네, 이네스가 이렇게 되면서 시즌 5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공이 흐르면서 오른쪽에 완전히 이네스에게 공간이 났거든요. 그 빈틈을 그대로 노리면서 이네스 선수 이런 상황에서 놓칠 수 없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네스의 득점은 김철웅 감독을 풀 쪽에 이수빈 선수가 또 팔을 썼던 모습이었고요. 네, 이 장면은 이네스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정말 잘 밀어줬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와코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16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 공격 포인트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1-0으로 창녕 WFC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 다시 한번 끊었어요. 이네스 잡았습니다. 이네스 갑니다. 이네스 흔들면서 박스 안쪽 돌파시도. 아, 이네스 이네스 막았습니다. 다시 한 골! 연속 득점 사와코입니다. 사와코 선수 이번 시즌 한 골이 있었거든요. 네. 사와코도 킬러 본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김철웅 감독입니다. 네. 사실 1-0과 2-0의 차이는 정말 큰데 골을 넣은 지 채 1분도 안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창녕이에요. 네. 창녕 WFC가 전반전부터 가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네스 선수의 이 돌파. 네. 여기에서 이제 세컨볼을 노렸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두 번째 골도 사와코와 이네스예요. 이네스가 완전히 상대의 수비를 허물면서 슛을 날렸고 그 세컨볼을 또 사와코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사와코 선수는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그리고 이네스 있습니다. 장윤서가 프리킥을 유도해내면서 서울시청이 다시 한번 세트피스를 얻게 됐죠. 박스 안쪽 연결이 네.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슈팅! 골!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목승현 선수가 아주 중요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2-0으로 완전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만회골 서울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모두 득점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다득점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있습니다. 네, 목승현 선수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만회골 장면이죠. 네, 계속해서 이 박은선 선수를 공략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박은선 선수의 제공권을 이용해서 네 목승현에게 흘렀고 공간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또 때려봤습니다. 그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서 굴절도 한 차례 발생을 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예슬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 게 초반에 상대